네, 포스코 그룹주가 거센 질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어제 시장에서 16% 올라서요. 시총 50조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하루 만에 코스피 7위에서 4위 기업으로 올라선 것인데요. 자, 포스코 그룹주들 어제 호실적 발표하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승세의 지속성을 기대해봐도 될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포스코 그룹주들 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포스코 홀딩스 네. 살펴보면은 주력인 철강 그리고 신성장 동력 2차 전지 소재 이렇게 두드러진 성장세 나타내면서 굉장히 시장에서도 많이 올랐었는데요. 지주사 전환 후 1년 동안의 성장 좀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실적이 괜찮았죠. 네. 포스코 실적이 제일 좋았을 때는 2021년도거든요.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분기에 1조 6천. 2분기에 2조, 3분기에 3조. 10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남긴 게 21년도인데 네.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홀딩스로 지주사 분할을 하고 나서는 역시 글로벌 경기, 뭐 어쨌든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많은 분들이 뭐 2차 전지주로 분류하지만 네. 이제는 포스코는 포스코입니다. 철강이 주력이죠. 경기가 이제 좀 하강하면서 포스코 펀더멘탈 주도 보니까 역시 경기가 하강하면서 실적도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작년에 수혜를 크게 입었잖아요. 그 여파로 4분기 적자가 났어요. 그 여파가 이제야 돌아옵니다. 2분기 때 그 작년에 입었던 수혜의 어떤 그 정상화가 되면서 네. 생산 판매가 이제 줄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올해 전 세계 철강 사업의 그 증가세를 보면 한 5% 정도 봐요. 예. 철강에서 가장 많이 철강 수요를 끌어내는 게 역시 건설 경기인데 네. 네. 중국 건설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오르지 않는다는 게 아직 발목을 잡고 있긴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호조세는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이 포스코의 주력인 이 철강 사업부 매출 영업이익은 1조를 계속 이번 분기에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홀딩스를 지금은 많은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주로 분류를 하는데 네. 2차 전지주이긴 하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철강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 실제 포스코 퓨처엠의 영업이익은 512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조 중에서 한 5% 정도 차지한 건데 뭐 성장성을 보고 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주력인 철강에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낸다는 게 굉장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주가가 뒷받침되는 게 지금 일어나고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정상화되는 부분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건 또 성장에 대한 그렇죠. 목마름 그리고 또 포스코 그룹주가 어제 진짜 소위 말해서 난리였거든요. 네, 그 난리의 중심이 포스코 퓨처 M입니다. 뭐 2차 전지와 딸래야 뗄 수 없는 양극재 관련된 기업인데 수주액이 100조를 돌파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뭐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또 좀 약간 만만치 않은 밸류에이션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뭘까 투자자들에게 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해석할 수 있는 네.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4월 달에 쇼츠키즈가 발생하면서 그렇죠. 그때 발생한 종목이 4개예요. 포스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인데 네. 공교롭게도 이 네 종목 중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먼저 올랐죠. 지금 이제 그다음이 포스코 관련 주로 오르는 것 같은데 포스코 퓨처엠은 에코프로와 그 뭐가 다르냐? 저는 밸류체인이 너무 다르다. 아까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도 있지만 2차전지 포스코 퓨처엠 인기로 잡힌 네. 것도 있지만 사실은 2차전지 쪽에서 보면 포스코 홀딩스의 큰 메리트는 2000년부터 발생하는 그 아르헨티나 염수에서 나오는 리튬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 원료의 매출이 상당히 날거라는 게 지금 확실시 되고 있는 네. 분야라서 이게 또 그 소재와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가 다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그 원료의 수급에 대해서 약간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네.
포스코 관련주들은 이 부분에 대한 밸류체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대한 강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포스코 퓨처엠의 포스코 홀딩스의 뒷받침에 따라서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생산량에 대한 정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여력이 있어서 그런 데 대한 밸류가 여전히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 2분기 매출은 1조 2천억에 영업이익은 521억이거든요. 예. 포스코 퓨처엠이 제대로 된 영업이익을 나는 것은 내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 말은 아직까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성장성이나 밸류에서 아직까지 자본시장이 완전히 밸류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 플러스에서 원재료에 대한 밸류체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밸류화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장성이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대표님께서도 지금 사실 설명을 조금 해주셨습니다만은 네.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지금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적이 찍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언제쯤 이런 실적들 가시화될지 그리고 또 그 외의 키포인트들 어떤 부분이 있을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실적은 그러니까 퓨처엠의 양재 실적은 실제 내년도 이후에 찍힙니다. 네. 네. 그리고 이미 수주액을 100조 원 받았지만 사실은 더 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의 또 강점 중 하나는 지금 시장에서는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양극재에서 하이니켈을 굉장히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트렌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시장을 보면 실제 이번에 2분기 실적에서도 포스코 퓨처엠의 그 양극재 부분 매출의 주력이 N86이라고 해서 N86은 니켈 86% 이상의 이야기하고 하이니켈인데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니켈 비중을 60에서 70%로 낮추는 대신에 이 양극재의 결정을 다결정이 아니라 단결정으로 바꾸는 기술에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제일 처음에는 모든 산업이 처음에 성장할 때는 양으로 성부하지만 그 다음엔 질로 갑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질적 테크놀로지의 질적 성장에서 어느 부분이 차별화를 두는 것과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 포스코 퓨처엠의 그 성장성은 여전히 있는 것 같고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실제 실적은 내년 1분기 이후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곤 있지만 사실 이번 주 미국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포스코 그룹주 당연히 봤어야 되는 거고요. 이 외에도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그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어느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우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발표하죠. 내일 SK하이닉스 그리고 LG는 솔루션하고 삼성전자가 27일에 발표되니까 일단 이 세 가지만 봐도 우선 실질적으로 바이오주 좀 많은 좋은 호재스가 들리는데 실제 어떻게 나타날 건가 궁금하고 반도체주 다 궁금하시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질적인 실적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게 2분기 실적이 반도체 중요한 게 네. 그렇게 이야기했던 AI 뭐 서버 수요가 늘어났는데 반도체의 업황이 얼만큼 개선됐는지에 대한 그 실적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왔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이나 다른 쪽의 수요 감소돼서 반도체 기업의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와 함께해서 또 봐야 되는 게 미국의 빅테크들 또 발표합니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아마존 등이 실제 다음 주 발표되는데 사실 이것까지 봐야 실제로 반도체 주나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제장에서 이제 개인만 순매수를 하는 이런 모양새가 사실은 나왔습니다. 몇 종목 2차전지주 그렇죠. 관련돼서 좀 쏠림이 더욱더 가시화도 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시장 좀 고밸류에이션 몰리는 이 종목들에 대한 쏠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쏠림이 몰린다라는 거는 사실상 아까 계속 우리가 수급, 뭐 공매도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당장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우리나라는 좀 없어요. 좀 좁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약바이오의 대장주라고 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리고 뭐 반도체가 또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조금은 이제 2차 전지 말고도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오지 않겠냐 정도로 약간 우리나라도 더 가려면 업종이 확산이 좀 돼줘야 돼요. 네. 네. 네네. 이렇게 해서 저희 2차 전지 외에도 업종 확산을 좀 기다리면서 시장 잘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박주근 대표님 보내드려야 할 텐데요. 말씀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